안녕하세요. 오영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집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건축이나 뭐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 앞에 선생님께서 그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자꾸 머릿속에는 이제 나는 계속 50살이 안 됐는데 먹는 거에만 신경을 썼구나 하는 생각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빨리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운동도 하고 홈트를 하고 이제 다시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주제는 코로나 시대에 이제 모두 집에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2020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모든 분들이 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하신 날인 해인 것 같아요. 이게 공간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저는 자가격리를 해봤거든요. 외국에서도 해봤고 지금 한국에 들어오면서도 해봤고 했는데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집을 제 마음에 들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 놓고 산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제가 좋아하는 공간 속에 있으면서도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누구나 자가격리자가 될수 있는 시대, 누가 자가격리자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집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붙이고 자기가 이제 그 공간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주제는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집입니다. 일단 이 먼저 영상 그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뭐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일본 국기일까요? 방글라데시 국기? 아니면은 뭐 쟁반에 접시 하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의 방의 천장 조명입니다. 천장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런 집에 보통 살고 있습니다. 방이 네모인 거는 기능적인 이유로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거기에 정 가운데 한 가운데 등이 하나 달려 있죠. 그리고 그 등이 우리의 방을 비추는 유일한 조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우선 제가 오늘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건 좀 심심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이제 방금 보셨던 그 이미지처럼 우리가 흔히 보는 방의 조명 방식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런 조명의 문제점을 좀 찾아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뭘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조명을 갖고 있으면은 방이, 공간이 마치 스위치처럼 온과 오프만 존재하게 돼요. 1 아니면 0. 건축도, 세상도, 요리도, 운동도, 세상의 수많은 의미도 1과 0 사이에는 엄청난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주도 그랬겠죠. 근데 우리의 방들은 깜깜한 방, 밝은 방. 깜깜한 방, 아주 밝은 방. 그 구분만 있는 거예요.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방이, 그 공간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배경이 되잖아요. 배경이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으니까 우리 삶도 당연히 그런 모습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기본적인 형태가 마치 온과 오프만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이건 약간 이제 추상적인 얘기였고, 제가 좀더 심리적으로, 제가 심리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방을 되게 협소하게 만들어요. 그냥 이런 제 크기의 제가 사용하는 방이 있는데 이 방이 갑자기 불이 딱 켜지는 순간 그냥 하나의 방이 되는 거죠. 약간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다음 이제 이걸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이 달라지면 공간도 달라진다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지금 이 방은 가구를 좀 거대한 방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건 좀 이제 설명하기 쉬우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생활하는 우리의 침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는 곳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쉬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소파를 그려놨지만은 소파를 그려놨지만은 사실은 흔하게는 침대 위에서 쉬기도 하고 침대 발치 쪽에 바닥에 앉아가 쉬기도 해요. 그 다음에 공부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곳이 방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옷장을 비롯해가지고 거울도 있고 화장대가 있는 꾸미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슬프게도 창문이 없는 방에 사시는 분도 아직 계시지만 보통 이제 방에는 창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창문으로는 자연광이 들어오는 곳이고 세상과 저를 연결하는 어떤 연결 통로가 되는 곳이에요. 이런 방에 우리는 한 가운데 천장 한 가운데 조명 하나를 딱 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 곳에. 그래서 저는 이 방에 이런 조명이 이렇게 달리면 어떨까 하는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방금 같은 그런 방, 내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하는 방에 조명도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를 지금은 천장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공부하는 쪽에는 딴딴딴딴딴 해가지고 이런 작은 조명들이 일렬로 있는 조명, 그다음에 아까 쉬는 곳에는 어떤 조명, 자는 곳에는 어떤 조명, 꾸미는 곳에는 어떤 조명, 그리고 그 조명들이 다 종류가 달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이걸 입체로 보면요, 우리는 조명이 다 이제 천장에 붙어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입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명이 이게 다 꼭 천장에 붙어 있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평면이 아닌 입체로 경험할 수 있는 방을 만드는 그 되게 중요한 쉬운 방법이 조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하는 장소에는 천장에 등을 달아요. 근데 이게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상 위쪽에 불이 달려있을 수 있죠. 그리고 꾸미는 곳은 제가 스타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펜던트 등이나 아니면은 스팟 직부로 해가지고 자기를 약간 더 스타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명을 달 수 있고요. 쉬는 곳은 뭔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좀 높은 스탠드를 놓고 마치 그런 상상이요.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 저 한가운데서 하얀 물이 막 빛나고 있으면 좀 이렇게 멋이 없잖아요. 바로 옆에서 은근한 조명이 책과 나의 손과 가슴 정도를 딱 비춰주는 조명이 있으면은 뭔가 분위기도 그럴싸하고 내가 좀 그냥 어떤 멋있는 공간의 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흔히 호텔에 갔을 때 늘 있는 거 침대 옆에 있는 스탠드, 그 스탠드가 얼마큼 예쁜가에 따라서 호텔 등급도 막 요즘 결정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스탠드가 또 우리 침대 옆에 하나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있을 수 있으면은 이 공간이 갑자기 온과 오프가 있는 그런 짧은 공간이 아니라 작은 공간이 아니라 그냥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업도 많이 무너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호황인 분들도 있다고 저는 이제 들었고 그 중에 오늘과 관련되어 있는 한 분야는 인테리어 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 오래 계시니까 집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정말 10년 동안 고쳐보고 싶었던 뭔가를 고쳐보자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다 이제 그 인테리어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집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유례 없는 호황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조명, 제가 방금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천장에 있는 가운데 있는 조명을 옆으로 옮기는 건 요즘 셀프 인테리어가 대세라고는 해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가지고 좀 더 공사가 큰 범위인데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명의 색이에요. 저는 이제 외국 생활을 많이 하는데 외국에서 외국 친구들을 데리고 한국 식당에 갈 때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한국 식당에 가면 다 하얀 조명이야? 웬만한 식당은 다 노란 조명인데 왜 너네는 하얀 조명을 주로 쓰니? 이러면 너무 낭만이 없잖니?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거죠. 왜 한국 사람들은 이런 하얀 조명을 좋아할까? 저는 이제 해외에 나갈 일이 많아가지고 다녀보면은 뭐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 특히 중국 사람, 일본 사람도 조금 이 하얀 조명을 좋아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과 중국의 그 하얀 조명 식당, 하얀 조명 집이 많은데요. 이건 제가 뇌피셜로 생각한 거니까 뭐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하얀 조명을 좋아할까? 저희는 가난을 딛고 이제 좋은 부강한 나라를 만든 되게 좋은 케이스인데, 그 노란 불, 옛날 호롱 불, 그다음에 백열 전구 그런 거가 약간 그 가난을 상징하고 집단 무의식 속에 그게 가난을 상징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얗고 형광등부터 시작했던 하얀 전구의 시작이 이제 삼파장 등 하얀색으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 LED 백색 등으로 딱 바뀌어가지고 짠하고 뽀사시하게 나올 수 있는 등이 되니까, 아 이게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대변하는 조명이구나 하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다 요즘 백열 전구 별로 안 좋아하시고 웬만한 집에 가면은 거실 한복판에 그리고 방 한복판에 커다란 하얀색이 있고 거기서 그냥 눈부신 눈보다 더 눈 아픈 아니, 눈부신 막 그런 조명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하얀 조명과 LED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MSG 화학 조미료가 나쁜 건 절대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식탁에 물에다가 MSG만 넣고 끓인 국과 단백질 블럭에다가 MSG를 넣고 어떤 맛을 낸 것과 하여튼 해가지고 자연 재료가 하나도 없는 식탁에 그 화학 재료로만 만들어진 식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LED 조명은 과거 우리가 사용했던 그 에너지 소비, 그 에너지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에너지 낭비를 좀 많이 야기했던 조명들에 비해서 훨씬 효율적인 신기술인 거는 확실하지만은, 어쨌든 그 에너지를 태운다는, 태워서 빛을 낸다는 그 에너지 뭐 그런 원칙에는 조금 이제 벗어나, 아 제가 무슨 얘기했죠? 아 정신이 없네. 그래가지고 LED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는 이게 그 과거 그 전등이랑 이게 시스템이 완전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그 LED를 화학 조미료 MSG에 그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모든 방의 조명이, 저희 집도 거의 LED이긴 한데 모든 조명이 LED면은 그냥 제 삶이 화학 조미료 속에 이게 버물려서 사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어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관객이 아무도 없는 이 공간도 LED 조명으로 꽉 차 있거든요. 뭐 시대의 흐름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이제 약간의 감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사는 공간을 좀 더 풍성하게 채우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그 자료에 있는데 색온도 5000K, 5000K을 넘어가는 그 하얀 LED 전등의 문제점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정오의 햇빛이 만드는 빛의 색깔을 한 6500K로 본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색이 주광색이라고 해가지고 낮에 태양의 빛깔이라고 해서 하얀색을 쓰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그러니까 이 야외 공간에서 보는 하얀색은 그 6500K가 태양에서 와도 세상에 대기도 있고 뭐 5만 가지가 있어가지고 되게 따뜻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기술로 반도체로 딱 맞춰가지고 6500K를 만든 하얀색 조명은 창백해요. 푸른기가 있어요. 푸른기.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마치 병원 같은 조명에서 제가 병원 같은 그 조명에서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병원을 왔더니 하얀 불 별로 안 쓰시더라고요. 이 공간에도 하얀 불은 저기 비상구 등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좀 따뜻한 색깔인데, 그런 그 차가운 색깔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은 이게 저는 흔히 하는 표현으로 창백해지는 것 같아요. 삶이 공간이 창백한데 그 삶이 따뜻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은 이제 전구를 이렇게 4000K, 3000K 이런 숫자로 사긴 좀 힘들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를 보통 팔아요. 전구색, 주백색, 주광색. 주광색이 그 지금 말씀드리는 그 하얀 전구인데, 웬만한 집 그 가정집이라고 하면은 주백색 이하의 전구, 4000K 이하의 그 색온도를 가지는 전구를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거실도 노라면 너무 어두운 느낌이고 침침하고 옛날이 생각나서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구색 쓰시지 마시고 그 주백색이라고 지금 여기 저한테 쏘고 있는 조명 색깔인데 약간 따뜻한 하얀빛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방은 방에서 거의 뭐 10시간 이상 살고 계시는 분이 아니면은 뭐 저는 좀 더 딱 약간 어두침침하고 따뜻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ED 전구색이 그렇게 딱히 예쁜 옛날의 그 전구 백열 전구색을 구현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런 3000K 전구색 조명을 사용하면은 어떨지 않을까? 어떨까? 또 우리 그 하얀 불 많이 쓰는 데 있죠. 화장실. 자기의 몸이 마치 정육점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욕하려고 옷을 다 벗었는데 그 하얀 불이 나오면은 전 제 스스로가 시체 아니면은 뭐 정육 그 고기 같은 느낌이 다 들어가지고 화장실만큼은 조금 더 톤 다운 따뜻하게 좀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인데 사실 이 조명 얘기는 이제 전구만 갈면 되는 문제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공사가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LED로 꽉 차 있는 그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옛날 걸 잠깐 빌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촛불. 촛불은 아까 그 색온도로 치면 2000K거든요. 그 우리가 쓰는 전구색보다 훨씬 더 노란, 짙은 노란 색깔을 내는 뭐 조명기구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촛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 스탠드도 요즘은 거의 다 LED 전구를 쓰기 때문에 뭐 그게 진짜 색깔이다라고 하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스탠드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갓이 있고 그 갓을 통과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빛이 한번 또 걸러져요. 그리고 그 갓에 그 자기의 취향과 어떤 감성과 이야기가 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탠드의 불빛이 그 차가웠던 방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색에 대해서 조명의 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이제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제가 오늘은 조명하고 색, 뭐 벽지, 벽 색깔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색, 검은색, 흰색. 요즘 특히 백색 인테리어, 화이트 인테리어가 유행을 하잖아요. 화이트. 그럼 저희 집은 화이트 인테리어로 새로 할게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지금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별로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은색은 검은색 한 가지 색깔이 아니에요. 검은색은 정말 우주처럼 무한한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색상표를 갖고 왔는데 팬톤이라고 요즘은 좀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그 색채 관련 회사인데 뭐 회사긴 하지만은 거의 국제 컬러 표준을 만든 곳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명칭입니다. 팬톤에서 만든 블랙들이에요. 뭐 저게 그게 그건데 뭐 저기서 색깔을 골라라고 하지만은 저 하나하나의 차이에 의해서 내가 서 있는 공간이 정말 달라 다르게 됨을 느낄 수 있고 그거는 사실 설명하기 좀 힘든데 어떤 어두운 블랙 공간에 갔는데 여기 너무 좀 느낌이 좋은데 라고 했던 거면은 그거는 아마 생 검정색 페인트를 쓴 게 아니라 어떤 신경을 써서 그 공간을 만들었던 분들이 어떤 색을 골랐던 그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흔한 백색 인테리어를 할 때 그 백색 인테리어를 잘못하면요 공간을 되게 창백하게 만들고 오늘 창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텐데 그 창백한 공간이 자기의 삶을 창백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와 블랙은 한 가지 색이 아니다. 사실은 빨간색도 한 가지 색이 아니고 막 그런데 화이트와 블랙은 딱 정말 우리 머릿속에 그냥 그거지 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도 무한한 세계가 있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주거 공간에 블랙 인테리어 쓰지는 않으시니까 화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글로 써놨는데 수십 종류의 화이트에도 수십 종류가 있어요. 수십 종류의 화이트 컬러 중에서 가급적 저는 가급적에 썼는데 저는 사실은 절대예요.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색은 페인트 가게 가서 흰 페인트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한 가롱 이게 가롱은 여기 쓰면 안 되는 말인데 갤런 한 갤런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사오는 그 생백색 페인트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냐면은
그 공장에서 흰색을 만들면서 이제 그게 어떤 특별한 흰색을 만든 게 아니라면은 그냥 형광 안료들이 넣거든요. 우리 요즘 뭐 냅킨이나 뭐 이제 그런 종류들도 너무 하얀 형광 물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잘 사용 안 하시잖아요. 페인트도 마찬가지로 그냥 순수 아무것도 안 섞인 페인트는 그런 형광 안료가 있음으로써 또 창백하게 만들어요. 그 공간을 창백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노란 하다못해 노란 페인트 한 방울 집어넣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 흰색에 조금 변화를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그 팬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색 그 페인트 회사에서 되게 여러 가지 색깔에다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상하기 쉽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하얀색도 지금 판매되고 있는 하얀색 페인트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하얀색을 약간 조정한 색깔을 보면은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스노우 화이트, 위스퍼 화이트, 블랑데블랑, 브라이트 화이트, 안티크 화이트. 뭐 블랑데블랑이면은 하얀 것 중에 하얀 것이라는 프랑스 말일 거고요. 아,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느낌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옆에 위에 컬러표 있고 밑에 이름이 있으면은 딱 이렇게 여기 스노우 화이트 흰색인데 눈이 만드는 흰색이래 하면은 좀 뭔가 다르잖아요. 여기 또 뭐라고 있어요? 브라이트 화이트 화이트는 원래 밝은 건데 브라이트 화이트는 뭘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름들의 페인트 혹은 색깔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제 생각이 나의 생각이 그 공간을 꾸미는 색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옛날 유럽의 그 고풍스러운 빈티지 디자인이 좋아. 그래가지고 저런 약간 푸르스름한 흰색 말고 아예 센 노란 저 앤티크 화이트를 쓸래. 그럼 우리 집도 내 집도 클래시컬해지겠지 하는 이런 생각들의 과정 속에서 집이 자기의 색깔을 자기의 이야기를 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개의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는 일반 새벽녘의 눈온 풍경이고 이 오른쪽은 더 새벽녘의 눈온 그것보다 더 푸르스만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하얀색 전구, LED 전구 막 5000K 이상, 특히 6500K 되는 전구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결국 그 색깔이 내는 게 새벽 색깔이에요. 근데 이 자연 속에서 새벽 색깔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 중에 빛이 산란되고 하면서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되게 추운 새벽 풍경도 우리는 보면서 아름답다, 마음이 따뜻해져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속에 그 조명만 걸러지지 않은 채로 오면은 그냥 정말 새벽에 추운 새벽인 거예요. 차가운 새벽. 나는 새벽에 사는 거예요. 새벽에 사니까 마음이 차갑고 마음이 차가우니까 머리도 차갑고 머리가 차가우면 좋은 건가요? 하여튼 마음이 차가우니까 세상도 차갑게 보이고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안 보이고 나쁜 게 보이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은 가급적 계속 따뜻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페인트를 직접 칠하지 않는 집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가구나 소품들을 화이트를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뭐 꼭 싼 게 나쁘고 비싼 게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요즘 이제 정보랑 그런 리뷰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 화이트가 정말 생 흰색인지 아니면은 그 만드시는 분이 그 화이트의 그 다양한 색의 큰 우주를 아시고 그 하얀색을 잘 고르셨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신경 쓴 하얀색 제품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막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시트지나 필름지도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아직 아쉽게도 그냥 그건 기성품을 이렇게 잘라 쓰는 건데 그 하얀색은 마치 우리 흔히 쓰는 A4처럼 그냥 펄한 흰색이 많아요. 그냥 따뜻한 흰색이 안 나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이렇게 없는 재료들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집에 페인트를 칠하시는 분들보다 사실 벽지를 바르시는 경우가 많고 인테리어를 바꾼다 하면은 벽지를 새로
공사하는 거를 가장 큰 인테리어 공사로 이제 우리는 인테리어 시발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벽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종류 엄청나게 많지만은 중급 이상의 벽지는 그 개발 과정에서 다 색채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고 인테리어 전문가 참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컬러에 신경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 끔찍해라고 할 만한 푸른빛이 감도는 제품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데, 벽지는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샘플을 보고 고르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나는 이제 백색 인테리어가 좋으니까 흰색을 고를래 하고 이제 이런 왼쪽에 있는 이런 걸 고르실 거예요. 이걸 발라놓으면은 이게 확대가 되면은 엄청 밝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칩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그 이걸 전체를 구현했을 때 훨씬 밝아 보이거든요. 과감하게 벽지를 고르실 때 한 단계 톤 다운식 한두 단계 톤 다운된 거 제품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밝으면 빛을 반사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색깔이 있으면 빛을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면서 그 공간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걸 거고요. 특히 벽지 같은 경우는 또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저는 그 톤 다운된 벽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실도 하얀데 방도 하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원룸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거실이 하얗다면은 방은 한번 좀 과감하게 톤 다운을 한번 시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톤 다운과 그 하얀 조명을 뺀 새로운 조명 방식이 지금까지 그 그냥 하얗고 온오프 스위치만 있었던 그 방을 좀 더 다양하게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되게 많은 요소가 있는데 지금 조명하고 색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제가 침실만 예를 들어가지고 했지만은 만약에 조명 집에 좀 조명에 신경을 쓰시고 싶고 하다 보면은 앞서서 그 음식 집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딱 하나 힘주고 싶다라고 하면 거실 조명에 힘주지 마시고요. 식탁 조명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기 좀 질러볼까? 좋은 거 살까? 아니면은 좀 이쁜 거 살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식탁 위에서는 잠시 이 삶의 주인이 나여가지고 내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운동했다가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식탁으로 가면은 제 3의 요소가 나와요. 음식들. 그 음식들을 잘 비춰주는, 그리고 그것들과 같이 공존하는 내가 될 수 있을 때 어떤 아름다운 집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실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어느 정도 기능적인 역할만 하면은 내가 그 공간을 나머지를 채울 수 있는데 그 음식이 주인공이 잠깐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저는 집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명 공사를 좀 더 크게 하고 싶으시다, 혹은 포인트만 주고 싶으시다 하면은 전 식탁 공간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국 못 나가셔가지고 혹은 여행 못 가셔가지고 정말 미쳐버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행 다니면 저도 뭐 못 나가는 상황이니까 여행 다니면서 제가 좋았던 사진 한 5장만 같이 여행 감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을 섬세하게 공간을 바라보면 좋은 이유라고 그냥 붙여는 놨는데요.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정의예요. 뭐 어떤 유명하신 분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 말인데 뭐 또 제가 창조한 말도 아니에요. 그냥 흔한 말이에요. 집은 사람을 담고 사람은 집을 담는다. 저는 이거가 건축에 되게 큰 중요한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집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도시도 마찬가지고 빌딩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파트 한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도시가 아이 좀 볼품 없어 재미 없어라고 그냥 외국 막 다녀보신 분들이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는 막 그 말을 듣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도 별로 재미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도시들도 재미있는 구석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도시를 여행하는, 건축 여행하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 어떤 건물, 집, 도시 전체, 풍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는 거죠. 저는 그 집의 모습과 건물의 모습과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엄청 닮아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냥 주택가를 걸으면서도 똑같이 비슷비슷하게 생긴 집들을 구경하면서도 상상이 돼요. 이 아저씨는 조금 욕심쟁이일 것 같아. 이 아저씨는 이분은 좀 좋으실 것 같아. 뭐 이분은 좀 착하실 것 같아. 뭐 등등 그 건물마다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건축 여행, 그냥 여행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스페인 남부에 스페인 동부의 그 지로나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 어떤 애가 멋있게 어떤 친구가 멋있게 저렇게 햇살을 받으면서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관광 도시였으니까 아마 마음속 한구석엔 내가 이렇게 딱 저기 걸터 앉아서 보고 있으면은 여행자들이 나 멋있게 보겠지 하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우리는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런 폼을 잡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도시에서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외부 준외부 공간인 발코니가 이제 많이 발코니 혹은 베란다가 많이 사라진 거라 생각하는데 저렇게 집 안에 자기의 공간, 사적인 공간이 있고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저렇게 중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앉아가지고 난 여기 있어요라고 하고 하면서 세상과 내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준 이 경계 공간이 사라진 게 좀 아쉬워요. 근데 또 코로나 시대에 지금까지 확장 안 하시고 그냥 옛날 아파트에서 사셨던 분들은 쾌재를 부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환기는 많이 하라고 하는데 생창을 열어놓고 환기를 하면 너무 춥고 근데 확장을 안 한 그 옛날 베란다가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걸러가지고 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새로운 그냥 또 사는 방식의 또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것도 제가 스페인 남부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뭘까요? 옛날 초인종이 없던 시대에 집 앞에 원래 뭐 손으로 이렇게 문을 두들기면 되는데 철문 옛날엔 철문 많이 썼잖아요. 철문을 손으로 두들기면 아플 거 아니에요. 소리 이렇게 많이 안 울리고 초인종 대신에 저렇게 손 모양의 철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은 그냥 똥똥똥 하면서 노크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똥똥똥 하는 소리가 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철 조각만 있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그 꽃잎 모양을 만들고 손목에 소매도 만들어 놓고 진짜 좀 약간 징그럽게 손 모양까지 만들었을까? 그냥 그런 섬세한 것들 노크하는 도구가 필요한데 우리 집 문에는 그래도 그 문은 기왕이면 이렇게 좀 예뻤으면 좋겠어 누구의 손길이 갔으면 좋겠어 그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삶이 또 풍부해진다 생각합니다. 옆에 이런 말을 써놨는데요. 아무거나에는 한선이 없다. 우리는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뭘 할 때도 자기가 특별히 이렇게 신경이 안 쓰는 부분에는 아무거나요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게 되게 효율이 있을 때도 있는데 만약에 특히 지금 집 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집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이제 보내야 되는 시대가 된 상황 10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집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기거나 자기의 생각이 담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아무거나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으면 저는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창백한 흰색과 따뜻한 흰색의 차이를 느끼게 되면 삶도 그만큼 섬세하게 풍부해질 수 있다. 이건 앞서 드렸던 말씀의 연장이죠. 그래가지고 이건 산토리니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실 관광지가 되면서 색깔을 조금 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기존부터 사용했던 회 반죽 기반의 어떤 페인트들이 저런 파스텔 톤을 만들면서 저기에 만약에 저 상상을 해보세요. 저기 많이 호텔들이나 민박집들이거든요. 저기 들어갔어. 근데 저기 불을 켰는데 불이 딱 조명이 하나밖에 없어. 스탠드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하얀 LED 6500K 켈빈의 조명이 빵 하고 터진다. 지중해의 낭만이 사라지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창백한 흰색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만약에 자기 생각이 나는 그런 정말 모든 게 다 냉정하게, 난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모든 거를 있는 그대로 더 차갑게 바라보고 싶어 라고 해서 온 공간을 흰색을 칠하고 그 차가운 조명을 때리는 건 괜찮은 일인 거죠. 근데 나는 따뜻한 사람이고 싶어 라고 하는데 공간은 차갑다. 그러면 이제 그 아쉬움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이건 제가 도착한 사진인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호텔에 있었는데 호텔 창 밖으로 거의 골목이 좁잖아요. 옆집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10여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나 저런 서재를 갖고 싶어. 그리고 기왕이면 저렇게 근사한 모습의 삶을 살고 싶어. 전 남자인데 저 남자를 보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야, 저 사람의 삶은 어떨까? 저 풍경 하나만 봐도, 사진 하나만 봐도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약간 상상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약간 중구난방으로 막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집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시간 자체가 풍부해지면은 세상의 모든 시간 역시 풍성하게 바뀌게 된다. 이거고요.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쓴 건데 사실은 뭐 저만이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말인데 이런 건축의 정의를 해봤어요. 건축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빈에 있는 로스하우스라는 건물 사진을 네, 보였는데요. 질문들이 들어온 것 같아서 뭐 길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은 이게 100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옛날 유럽 건물도 아시잖아요. 화려하고 거기에 막 온갖 석상이랑 장식 붙어 있고 막 그런 공간에 갑자기 그냥 로터리 코너에 아돌프 로스라는 건축가가 그런 장식들은 이제 다 의미 없어.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건물은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설계한, 디자인한 건물이에요. 창문이 그냥 네모 빵빵이죠. 근데 사진을 또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화려해요. 옛날 유럽 건물 같아요. 그런데 100여 년 전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이걸 보고 정말 모욕적이다. 도시를 모욕하는 나쁜 행위다. 이거 하수구 뚜껑 같다. 막 그런 식으로 그냥 온갖 욕을 했대요. 그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아주 단정한 화이트 색깔과 안정적인 기단을 갖고 있는 고급스러운 유럽 빌딩처럼 보이거든요. 인식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건축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계속 바뀌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 많을 거고 혹은 다 그 뭐죠? 그러니까 여러 가구가 같은 한 동에 사는 형식의 주거 형태를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나는 이제 이런 집의 형태를 정했어. 그러면은 나는 이 집이 어떻게, 아니 나는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내가 작은 조명 하나를 바꾸는 거, 작은 컬러칩 하나를 바꾸는 거, 아니 컬러칩을 결정하는 거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저는 궁극적인 건축의 의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집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우영욱 대표님, 우육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워낙 집에서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실시간 질문이 4개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조명은 주로 하얀색, 외국에는 노란색이 강한 것 같아요. 각각의 장점과 추천하는 것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공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저를 지금 쏘고 있는 조명이 주백색이라고 하는 한 4000K 되는 조명이거든요. 이게 이 하얀색도 아닌 노란색도 아닌 가장 좋은 우리에게 맞는 색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장점은 각각의 장점은 하얀색은 선명하게 보이고 밝아 보이고 노란색은 따뜻해 보이고 감성적으로 느껴지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집이 너무 차가우면 이제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집이 너무 차가우면 좀 삶이 창백해질 수 있으니 노란 계열 불을 쓰시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의견이 있는데
그게 어두침침한 느낌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중간 빛으로 나와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4000K 주백색을 주목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질문은 침실 공간이 크지 않은데 페인트를 칠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가능한 제품이 있을까요? 회색 매니아라고 하십니다. 침실에 어울리는 회색 상색 컬러 이름까지 이거는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머릿속이 하얘지니까 아마 답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팬톤 그레이 하고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그레이 컬러들 이름들이 쫙 나오실 거예요. 이건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특히 회색 많이 하시니까 저보다 더 회색에 조예가 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색채 디자이너들이 임의로 붙여놓은 거긴 하지만은 그 색에서 그 이름들을 보다가 짠 하고 통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칼라칩 자체만 보고도 오, 이 회색은 조금 다른데 그냥 내가 알던 회색보다 여기 빨간 페인트 한 방울 들어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공간을 꾸미는 거잖아요. 누구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그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딱 통과되는 순간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전세나 월세처럼 자가가 아닌 경우에 도배공사는 사실 입주된 상태에서는 하기 어려운데 이럴 때 오늘 소개해 주신 것 외에도 공간이 작지만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뭐 결국 그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은 저는 이제 커튼이나 그냥 블라인드류만 바꿔도 그리고 커튼이 달리는 위치가 결국은 아까 제가 조명 얘기를 들었지만은 조명보다 더 큰 위대한 게 결국 햇빛이거든요. 그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컨트롤하는 게 조명, 블라인드, 스크린 이제 그런 종류인데 네. 그런 부분 정도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조명을 말씀드리면서 그거였잖아요. 지금 천장에 붙어있는 등 하나가 우리 공간을 너무 온오프로 만든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평면적이에요. 위에서 빛 하나 딱 쏴버리니까 그냥 바닥 모양 그대로 빛이 구석구석 다 가면서 그 바닥 평면도가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스탠드를 네. 두 가지 높이 정도로 준비하셔가지고 공간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낮은 스탠드, 중간 스탠드, 그리고 천장 조명 이렇게 가면은 이 좁은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어떤 공사를 하지 않고도 집에 어떤 이야기들과 의미를 붙여낼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한데요. 좋은 스탠드를 생각하는 게 아니 스탠드를 이렇게 구비하시는 게 장만하시는 게 지금 네. 전세나 월세집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간접 조명으로. 네. 저도 한 10년 전에 미국에 한 1년 정도 살 기회가 있어서 아파트를 처음 가봤는데 천장에 등이라고는 화장실하고 부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가면은 미국 같은 데 가시면은 스탠드도 우리는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스탠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서양 쪽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위로 쏘는 네. 조명이 많이 가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한 눈높이에서 위로 쏘는 조명이 되고 다른 불이 다 꺼졌다. 밤에 앉아 있다 하면은 저 불은 나의 높이와는 다른 세상을 이렇게 딱 이렇게 비추고 있고. 그다음에 나는 약간 어두침침하지만 은은한 공간 속에 내 공간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낮은 공간인데 이 평면으로 치면 다 똑같은 공간인데 그 조명 하나가 있음으로써 옆집은 그냥 하나를 그냥 퉁하고 쓰고 있는데 저는 위와 아래 입체적으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또 하나 질문인데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로서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미니멀 라이프 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건축 인테리어에서도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 이제 엄청 깔끔하게 만드는 게 유행이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계시는데요. 옛날에 제 책에 한번 썼던 글인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은 그냥 예술 작품과 다르게 미니멀 건축 공간은 인간의 삶 자체가 그렇게 미니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미니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평범한 보통의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돈이 들어간다라고 쓴 적이 있고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와 미니멀리즘 인테리어는 좀 이제 그 디자인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스타일상 자기의 취향상 그 공간을 이렇게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는 군더더기 없이 에어컨 그 구멍조차도 있는 듯 없는 듯하고 컨센트도 다 숨어 있고 조명 전구는 하나도 안 보인 채로 어딘가 다 숨어 있는 간접 조명을 쓰는 방식도 분명히 의미 있는 거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집콕을 하는 이 집콕을 해야 되는 이 시대에 그냥 삶 자체가 되게 단순해지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테리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인테리어 꿀팁인데요. 집에 있는 모든 걸 한번 쫙 스캔해 보신 다음에 1년 동안 손도 안 댄 건 다 버리세요. 정말 산더미 같이 버리실 거거든요. 그걸 버리고 나면은 집 자체가 굳이 그렇게 이제 막 목수분들이랑 오셔가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하얗게 새하얗게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그 삶이 미니멀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네. 버려보시는 네. 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비워야 집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겠네요. 사실 예, 버리는 걸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극단적으로 그냥 내일 모레 갑자기 이사를 가야 돼. 외국으로. 그 상황이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캐리어 하나 정도 더 살까? 하는 생각이 될 정도의 그 살림을 갖고 살면 정말 그 미니멀 라이프가 정말 아름다운 집을 만들 수 있고 결국은 이 집의 문제는 자기가 그 집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의 문제거든요. 주인공이 돼야지 끌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살림들은 결국 그 사람을 집에 이렇게 종속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보통은 이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리자. 버리는 것이 1번 최고의 인테리어다. 2번 그래도 흰색 그래도 조금 고치실 때는 흰색 사용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 특히 화장실에 흰색 쓰지 마시라. 샤워할 때 문제가 된다. 하는 거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약간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화상회의를 집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그 화상회의의 배경 때문에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어떤 경우는 가상의 화면을 뭐 뒷배경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 내 집을 내가 여기서 화상회의를 하는데 내 뒤에 벽면을 예쁘게 하고 싶다 이럴 때 쉽게 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특히 제일 자세 나오는 건 서재잖아요. 서재 네, 네. 책을 기존에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각도를 조정해가지고 책을 놔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저도 생각해보지 않은 건데 사실은 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결국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 창피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 이게 내가 사는 모습이고 결국은 이게 난데 하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진지한 회의에서는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네. 롤 스크린 하나 뒤에 다시는 게 어떨까. 네, 아유,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